이렇게 하니까 염색도 자주 안 해도 좀 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흰머리만 딱 올라오면 거기 딱 눈에 더이더라고요. 좀 신기하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한테 눈썹 시술을 하러 오셨다가 지금 SMP 시술을 그 오늘부터 첫 작업 들어갈 거죠. 헤어가 언제부터 약간씩 좀 빠졌다 이런 느낌 드셨어요? 한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아, 1년 전부터. 그전엔 네. 괜찮았는데 네. 갑자기 약간 탈모가 오신 거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혹시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가진 안 하고 그냥 뭐 네. 두피 케어 정도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약간 신경 쓰이셔서 조금 빈 모들이 그죠? 약간 불빛 비치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신경 쓰이셔서 가르마를 항상 이쪽으로 타시죠? 네. 이쪽으로 타시니까 지금 요 정도? 한 이 정도의 면적밖에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넘기면 조금 많이 탈모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발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전체 면적 위쪽 라인 이만큼 이제 시술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뒤쪽 부분도 정수리 아랫부분까지 이 정도로 이제 시술이 들어갈 건데 한 시술 회차는 한 5회차나 6회차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두상이 또 워낙에 작으셔가지고 작업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특별히 신경 쓰이시는 부분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조금 네. 요거는 옛날부터 조금 약 뭐라고 하나 좀 비가 있더라고 네. 눈물이 네. 그런데 좀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런데 앞부분에 정면에서 잘 안 보이도록 네. 빈 부분이 잘 안 보이도록 친구분이 걔 했는 거 보고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친구분도 네. SMP를 하셨네요. 했어. 요즘에 진짜 SMP가 엄청 대세예요. 걔는 내보다 네. 엄청 심해. 네. 원래 이게 뭐라 카노 머리가 숱이 많이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항상 모자 쓰든지 가발을 쓰든지 했는데 인자는 뭐 자신만만하게 탁 내놓고 안 했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요심히 이렇게 안 보고는 모르겠더라고. 좀 전에 또 SMP 하신 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SMP 쪽으로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모발이 전체적으로 좀 가늘어 있는 상태예요. SMP의 효과 중에 하나가 또 니들을 이용해서 약간 두피에 자극을 주잖아요. 오히려 두피 활성화 이렇게 모근을 좀 튼튼하게 하는 또 콜라겐 생성도 되고 피부도 재생이 되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고객님의 음식도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이러면은 지금 뭐 상태는 그렇게 막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 영양제도 먹고 지금 많이 먹고 또 바르고 뿌리고 네. 네. 네 오늘 그러면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색모죠? 염색을 항상 요 컬러로 하시는 거죠? 네. 많이 진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두운 밤색 계열로 염색하시는 거죠. 제가 요 컬러에 맞춰서 색상을 배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젊은 분들도 많이 한다 하는 것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세요. 두피마다 사람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색소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좀 아프세요? 아프진 않은데. 아프진 않아요? 약간 두피에 유분기가 좀 있으셔서. 아, 유분기가? 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컬러도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오늘 다섯 번째 수채음 정수리 윗머리 전체 이제 작업 들어가는데 그동안 변화가 되셨나요? 그래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두피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착색이 잘 됐어요. 두피가 원래 하얀 분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두피 관리라고 하나 케어 스팀하고 각질 케어하고 이런 거 막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작업하고 나서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세 번째 작업을 처음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고객님 고생하셨고 저도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린 게 사실 제일 착색이 딱 제대로 된 게 지금 세 번째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사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두피에 워낙에 피지 분비나 이런 게 많으셔가지고 깊이를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일반 분들이 한 두 배 정도 들어가서 네 번째까지 지난번에 작업을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작업한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착색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작업을 그 사이사이에 좀 더 풍성하게 채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마를 타도 왠지 모르게 머리숱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풍성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워낙에 두피가 하얘가지고 되게 또렷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사이 없는 곳에 지금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한 20분? 20분 정도 전체 고르게 착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이사이에 이제 더 촘촘하게 채워드렸고요. 지금 채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머리숱이 그렇게 많이 빈모는 아니었는데 또 워낙에 관리를 잘 하시니까 S&P를 하신 거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머리숱 가지고 계신 분들은 S&P라든지 아니면은 탈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데 워낙에 우리 고객님 관리를 잘 하시는 고객님이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죠. 근데 두피가 약간 하얗게 보였어요. 첫 번째 시술 전에 이제 사진 보면 두피 색깔이 많이 하얀 편이세요. 고객님 같은 경우가 고객님이 염려하던 부분이나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신 부분이 여기 앞쪽이었어요. 많이 비어 보여가지고 잔머리가 있긴 한데 이제 앞쪽이 머리숱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발이 없어서 그 많이 비어 보이는 게 아니라 고객님은 두피가 워낙에 하얘서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여기가 휑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 컬러만 지금 약간 바꿔놔도 두피에 이제 밀도 모강식으로 전체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수리 아랫부분까지 이 뒤쪽까지 다 채워놨어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기도 약간 여자분들은 정수리 쪽부터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정수리 쪽도 많이 채워놨고 앞쪽도 자연스럽게 들어갔더니 머리가 굉장히 이제 머리카락이 풍성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죠. 여자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가르마 탔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한번 숙여볼게요. 가르마가 안 보이죠? 안 보이더라고. 네. 전혀 뭐 지금 하얗게 되는 부분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이게 불빛에 반사되는 이것만 없어도 머리카락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사람이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 보이니까 진짜로 남자 고객님들도 많지만은 정수리나 이제 민머리 고객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고객님처럼 이제 숱이 좀 없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오히려 훨씬 많으세요.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내일 모레 되면 색깔이 더 올라오는 거 아시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 점들이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서 이제 더 또렷하게 보이시거든요. 지금은 약간 파우더를 뿌린 것처럼 눈에는 점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 시술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고 그 영상에서 오늘 밀도가 두 배로 채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염색도 자주 안 해도 좀 덜 해도 그렇죠. 되겠더라고요. 네. 흰머리만 딱 올라오면 거기 딱 눈에 넣이더라. 참 신기하다, 그죠? 네. 아니, 주변에 또
친구분들 이렇게 네. 수치 별로 없는 분. 동생들도 보니까 하면 앞에 요 가르마 쪽으로 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르마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르마. 항상 똑같은 가르마만 타신다고 요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부분만 하셨을 때는 또 요 부분에 견적을 저희가 내드리니까 고객님은 전체를 이렇게 다 하셨고요. 작업을 5주 정도 이제 긴 시간 동안 매번 오셔서 이제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